네,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깊은 말씀의 울림이 여러분들의 마음속 깊이 뿌리 내리게 되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제가 이곳 광성교회에 부목사로 조금 있다 보니까 저희 제자 광성교회는 이 금요 철야가 금요 성령 집회가 가장 부담이 되는 자리임과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가장 은혜가 넘치는 자리, 은혜가 풍성한 자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하고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 이유는 단 하나였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막 평소에는 뭔가 바쁘고 부산하고 정신없이 때로는 눈빛이 흐릿흐릿하다가도 이 금요일만 되면 막 이 눈빛이 살아나고 그리고 막 이 자리를 향한 이 갈망으로 두 눈이 이글이글 거린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분들 굉장히 많이 봤어요. 제가 신방을 가거나 대화를 하거나 누구를 만나거나 할 때마다 금요일이 기다려져요. 그 자리만 가면 내가 살아나는 것 같아요. 네. 이 자리를 향한 그 갈망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풍성히 채우게 해줄 거예요. 바꿔 말하면 오늘 이 자리, 이 시간 이곳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열정이 가득한 분들이 그만큼 이 자리에 많이 모여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자리에 계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시간에 임재하실 성령님을 기대하며 그분께서 일하셔서 풍성하게 부어주실 그 은혜를 기다리고 그러한 마음들이 그 갈망이 집약되어진 시간과 장소가 바로 이곳 금요 성령 집회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부활의 신앙 Here and Now 이렇게 잡아봤어요. 오늘 이 말씀의 제목처럼 지금 이곳에서 여러분들의 기대와 갈망이 과거나 미래가 아니라 먼 다른 곳의 일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현실로 직접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채워주시는 놀라운 이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제가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해야 이 자리가 막 은혜의 도가니탕이 될까? 과연 어떻게 해야 이런 은혜를 성도님들이 받게 되실까? 고민해봤어요.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한 선배 목회자가 했던 명언이 생각났어요. 그 명언이 뭐냐면 모든 성도는 짧은 설교의 은혜를 받는다. 네, 공감되시나요? 씁쓸하게 이렇게 고개를 저으시는 분도 있는데 제가 지금 그분 때문에 고민이 생겨요. 오늘 성도님들이 불받기 위해서 설교를 길게 해야 되나? 아니면 짧게 해야 되나? 한 3시간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할까요? 길게 할까요? 짧게 할까요? 네. 말씀을 뜨겁게 사모하는 사람들에게는 사실 설교의 길이, 시간은 중요하지 않은 줄 믿습니다. 네,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이 밤에 성령님께서 저의 입술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모르지만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 허투루 왔다가 허투루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속에 깊이 품고 오셨던 그 기대 그리고 그 갈망이 현실로 경험되어지는 아주 뜨거운 시간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 이야기를 조금 들려드리려고 해요. 제가 어린 시절에 진짜 아무것도 모른 채 주님께 헌신하겠다고 다짐을 했어요. 어린 시절에. 그런데 현실은 참 달랐어요. 그래서 방황도 많이 하고 많은 길을 돌아서 제가 서른이 넘어서 제 마음속에 그 깊이 묻어두었던 소명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선명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이 서른 넘어 서울 광나루에 있는 이 신대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장로회 신학교 신대원이죠.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서 입학 시험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입시를 위해서 자료를 조사하고 그리고 다른 입시생들이 어떻게 공부하는지 이렇게 막 조사하고 알아봤어요. 그런데 이 신대원 입시 준비가 결코 만만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합격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대다수가 입시와 관련된 특강을 매주 듣는 것은 물론이고
이 스터디 그룹을 조직해서 자기들끼리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맨날 성경 말씀을 나누고 퀴즈를 하고 영어 공부를 하고 막 이렇게 모이기에 힘쓰며 함께 밥도 먹고 여기서 떨어지면 혼자서는 공부하기 힘들다고 견디기 힘들다고 서로 격려해 주는 가운데 재수나 삼수는 기본이었고 막 꾸준하게 몇 년을 입시 준비를 하는 분들도 많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본격적으로 이 입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제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네, 학교 앞에 이 신대원 앞에 허름한 그 곰팡이가 피어있는 한 반지하 단칸방에서 이 자취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학교와 가까우면 더 공부할 것 같아서 학교에 있는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죠. 이 단칸방에는 아무런 가구도 없었고 월세를 내면서 한 달 한 달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 맨바닥이 익숙하지 않았던 저는 막 등이 베기고 허리가 아파오기 시작했어요. 하루 종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도서관에 앉아서 그 의자에 앉아서 성경을 보고 말씀을 읽고 하다가 밤늦게 집에 들어와서 이 누울 때 허리가 아프고 등이 베기니까 침대 생활이 그리워지기 시작합니다. 물가가 비싼 서울에서 제가 지내다 보니까 이전에 모아두었던 돈들은 다 금방 탕진하게 되었고 그리고 스스로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공부를 하는 한편 짬짬이 시간이 날 때마다 아르바이트도 병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저의 형편 가운데 이 침대를 산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사치이자 쉽지 않은 결정이었어요. 하지만 결국에는 허리가 아프고 통증이 와서 무리가 좀 되더라도 침대를 사기로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으로 검색하고 검색해서 새 침대를 주문했어요. 그리고 판매처 사장님이랑 전화도 하고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지 일주일 후에는 받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배송을 해주기로 약속을 하고 이 침대 계약을 마쳤습니다. 제가 허리가 아파서 구입했다니까 또 부담되는 가격의 침대를 구입했다니까 도대체 얼마나 좋은 침대를 샀는지 궁금해하는 분들 계신 것 같아요. 제가 산 침대는 그 당시에 유행했던 라꾸라꾸 침대였어요. 뭔지 아시죠? 이렇게 접었다 폈다 하는. 네. 사실 그렇게 좋은 침대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저에게는 이 두 달치의 월세를 이렇게 지불해야 할 만큼 심적으로 부담이 되는 침대였죠. 그런데 제가 이 라꾸라꾸 침대가 오기를 배송되기를 기다리는 며칠간 제 마음이 너무 기뻤어요. 설레었어요. 이 침대가 올 것만 생각하면 아팠던 허리도 괜찮아지는 것 같고 이 기다리는 시간이 즐겁고 기대가 되었어요. 그리고 딱 일주일이 지난 후에 약속한 대로 이 침대가 배송이 되었습니다. 제가 거창하게 이러한 이야기를 한 이유는 제가 이 과거의 기억을 통해서 제 자신에게 두 가지의 모습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사망 여우가 어린 왕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내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나는 3시부터 행복해지기 시작할 거야. 그리고 4시가 되어갈수록 나는 점점 더 행복해질 거야. 이 어린 왕자를 기다리는 사망 여우처럼 저 역시도 설레는 마음으로 이 침대가 도착할 날을 기다렸던 거예요. 이 침대뿐 아니라 사실 과거를 생각해 보면 이 최신형 노트북을 제가 주문해놓고 또 택배를 기다렸을 때 역시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러한 세상 물건을 기다리는 제 마음이 엄청난 기대감에 물들어 있었고 그리고 택배를 기다리는 내내 즐겁고 행복했던 감정이 나를 이렇게 충만하게 채워갔던 그 감정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집에서 매일 홈쇼핑 채널 돌리고 계신 분들 계시죠? 우리 권사님, 집사님, 안수 집사님? 아마 그분들의 마음이 저와 비슷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어떻게 공감 좀 되시나요? 집사님, 권사님이 아니라 장로님들이 이렇게
공감. 네, 감사합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저희는 이 우리 교회에서 가장 뜨겁다는 금요 성령 집회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 금요 성령 집회 나오기까지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했나요? 쇼핑을 통해서 배달되었던 또는 택배 상자를 포장을 뜯을 때 그때 느꼈던 기대감, 적어도 그것보다는 훨씬 더 큰 기쁨과 설렘과 기다림으로 이 자리에 나 오셔야 하는 게 저와 여러분들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어떠세요? 금요 성령 집회, 이 집회로 인한 아주 기쁨과 즐겁고 행복한 감정이 여러분들 마음에 가득 차 있으신가요? 네.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기다려 오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간혹 보여요. 누가 옆구리 찔러서 왔는지, 네, 모르겠지만. 자, 지금까지 어떠하셨던지 간에 이제부터라도 성령님께서 허락하신 자유함 안에 정말 넘치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이 행복하고 즐거운 감정으로 더욱 충만해지는, 그래서 말씀을 받기에 너무나도 좋은 토양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또다시 그때 상황을 한번 떠올려 봤어요. 그 일을 보면서 생각하면서 재밌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뭐냐면 제가 바로 그 침대가 배달될 것, 우리 집에 무사히 잘 도착할 것에 대해 전혀 의심하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침대가 집에 제대로 도착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걱정하지도 않았어요. 혹시 침대가 파손되면 어떡하지? 불안해하지도 않았어요. 그 이유는 상식적으로 제가 판매처 사장님과 했던 약속을 굳게 믿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 라꾸라꾸 코리아라고 하는 이 기업을 제가 신뢰했기 때문이죠.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할까?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 왜냐하면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제가 그동안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으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다려왔는지를 돌아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침대를 기다리던 저는 분명 즐거움과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은 것에 대해, 그리고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소명받았는데 그 길을 나아가는 것에 대해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제 모습은 즐거움이나 기대감은 찾아볼 수 없었고 오히려 불안에 떨며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까 입시 이야기를 했죠. 제가 정말 열심히 공부하며 입시 준비를 했지만 주변을 바라보면 저보다 더 열심히 하는 입시생들이 항상 눈에 띄었어요. 시험 날짜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내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했는데 떨어지면 어떡하지? 시험이 1년에 한 번밖에 없거든요. 떨어지면 다음 한 해를 또 준비해야 돼요. 이러한 생각에 극심한 불안과 스트레스로 인해 제가 불면증까지 겪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분명 소명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선명하게 기억하는데 저는 왜 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릴 때 안절부절하지 못했던 것일까요?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라꾸라꾸 회사보다는 더 신뢰할 만한 분이신데 말입니다. 어째서 저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렇게 안절부절했을까요?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그때 당시 저의 모습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눈에 보이는 현상들을 쫓는데 더 급급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인도하심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십니까? 어떠한 환경이 다가와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것을 감당하십니까? 주위의 환경이 바뀔 때마다 불안한 마음으로 힘들어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며 평안함을 누리는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을 따르면서 불안해했던 것이 비단 저와 여러분의 모습만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두 여인이 등장하는데요. 이 여인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깊이 병들었습니다. 그녀들은 예수님이 빨리 와주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인지 몰라도 나사로가 아니면 우리의 오라버니가 병들었습니다 라고 하지 않고 당신이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라버니에 대해 아주 강하게 어필하고 있는 그녀들의 모습은 그녀들의 다급한 마음이 잘 드러나는 표현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정말 급히 빠르게 와주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 간절함이 담겨있는 표현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의 오라버니가 힘들어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두 손 놓고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이 두 여인의 마음 깊은 곳에 서서히 불안감이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에 이 오라비를 보고 있는 그녀들의 마음은 불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이 오시기만 한다면 깨끗이 나을 텐데 내가 그것을 믿고 있기는 한데 정작 그 주님이 오시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모셔오라고 보낸 사람들에게 어떠한 응답도 해주지 않아요. 내가 지금 바로 출발하겠다 아니면 내가 어떤 이유가 있으니 조금 일을 보고 천천히 언제까지 가겠다라고 말씀해주지 않으셨어요. 속 시원하게 말이라도 해주셨으면 이렇게 불안하지 않을 텐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록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이제는 나사로가 서서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오빠를 향한 그녀들의 희망도 조금씩 줄어듭니다. 더불어 예수님을 기다리던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도 점점 그 기다림도 지쳐갑니다.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는 소식에도 이틀이나 더 머무르시더니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왠지 그러한 예수님이 낯설기만 합니다. 그리고 잘 알고 있었던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들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베다니,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가 살던 이곳, 이 베다니는 가난한 자들의 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 근교, 아주 가까운 곳에 위치한 도시인데요.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돌보는 수용소와 같은 그러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실 이전에도 이 베다니를 자주 들르셨습니다. 그곳에서 병든 자들을 오며 가며 자주 치유해 주셨습니다.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가지 않듯이 예수님은 누가 부탁하지 않아도 마리아와 마르다가 빨리 이곳에 와주세요라고 부탁하지 않아도 틈이 나는 대로 그곳에 가서 병자들을 돌보아 주셨던 것이죠. 이 베다니는 예수님이 자주 가는 곳이었는데 이러한 기대와는 다르게 마리아와 마르다가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이 오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무엇 때문에 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틀이나 더 머물렀다가 출발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 41절에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4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소식을 듣고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도 그가 사랑했던 이 나사로에게 빨리 달려가고 싶으셨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일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을 찾으며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온전한 기도와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온전한 기도와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온전히 기도해야 하지만 또 이 기도를 이루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때와 시기를 우리가 잘 알아요, 몰라요? 우리가 잘 알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 그 때를 기다리는 우리는 늘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무언가를 이루어보기 위해 발버둥치기도 하고 허둥지둥하는 그러한 경험도 우리는 참 많이 하게 되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는 얼마나 더 기도하고 얼마나 더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오늘도 말씀 선포가 끝나면 뜨겁게 기도할 텐데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우리가 어떠한 믿음, 어떠한 자세로 세상에 나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이 불안함이 아니라 늘 평안과 기쁨이 충만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신뢰와 아름다운 믿음을 간직하여 하나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설사 우리가 기대했던 시간이나 우리가 생각했던 방법과는 다를지라도 그것보다 더 늦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그 약속의 때를 기다리는 저희의 마음은 최소한 홈쇼핑에서 주문한 이 택배 상자를 기다리던 그 택배 상자 그것을 보낸 그 회사를 신뢰하는 그 마음보다는 최소한 더 깊고 더 깊이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믿음이 우리 하나님께 향해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면 결국에 예수님을 기다리는 동안에 나사로는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두 자매의 기대와는 다르게 예수님은 빨리 오시지 않으셨어요. 아마도 이 일로 인해 그녀들의 마음은 많이 무너져 내렸을 것입니다. 오라비를 잃어버린 그 슬픔, 그리고 예수님께서 빨리 오시지 않으셨음에 대한 그 실망감, 그녀들의 마음에는 그것이 아주 큰 아쉬움으로 남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두 자매의 마음을 과연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야속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의 시체가 무덤에 안치든지 사흘이나 지나서야 뒤늦게 베다니에 도착하시게 됩니다. 이에 마르다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자신의 서운한 그 마음을 쏟아 놓게 됩니다. 물론 마르다뿐 아니라 마리아 역시 똑같은 말을 하나님 예수님께 하게 되죠. 21절 말씀과 3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아버지가 네, 우리 32절 마리아가 한 말 똑같이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아멘.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말에는 예수님이 빨리 오시지 않으셔서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서운함 뿐 아니라 만약에 주님이 조금만 더 일찍 오셨더라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주님이 늦게 오셔서 제 오라버니가 죽었잖아요. 주님을 향한 원망도 함께 녹아져 있는 말처럼 들려집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마르다와 마리아의 외침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만약에로 시작하는 문장을 자주 말하곤 합니다. 만약에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만약에 그때 이런 말만 하지 않았더라면, 만약에 그 순간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했다면, 만약 그 순간에 우리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것만 조금 풀어주셨더라면 내가 실패하지 않았을 텐데. 이처럼 우리도 우리의 아쉬움과 후회의 마음을 자주 입에 담으며 때로는 주님을 원망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믿음의 사람은 뭔가 달아도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곧바로 이어지는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이 마르다의 모습이 어떠하냐면 예수님께서 빨리 오시지 않은 것에 대해 아쉬움과 서운함은 있을지언정 예수님에 대한 신뢰는 끝까지 놓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저희가 배워야 할 두 번째 교훈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게요. 예수님에 대한 신뢰를 끝까지 놓지 않아야 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22절에서 이 마르다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22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아멘. 이러한 고백은 예수님에 대한 마르다의 신뢰를 아주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지금이라도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을 굳게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무언가 하실 수 있다고 믿고는 있지만 설마 예수님이 나사로를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을 전혀 기대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마르다가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능력들을 이적들을 행하실 수 있지만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은 못할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르다는 예수님이 마음만 먹으면 죽은 자도 살릴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만큼 예수님을 신뢰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해서 지금 이런 동문서답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르다는 본문의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음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동문서답과 같은 대화가 이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마르다가 나사로가 나의 사랑하는 오라비가 이미 죽었다라고 하는 과거의 사건에 얽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죽은 자는 우리 상식적으로 뭐예요? 살아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상식에 갇혀 있는 거예요. 나의 오라버니는 이미 죽었어.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과거에 얽매여서 과거의 사건에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죠. 오라버니가 죽는다는 것은. 이 사건에 얽매여서 그것을 벗어나는 생각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과거에 사로잡힌 마르다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엉뚱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님의 말씀에 이 마르다는 조금 이상한 생각을 느끼게 됩니다.
이미 죽은 사람인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죽었으면 끝인데 왜 살아날 거라고 말씀하시지? 아, 예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게 돼요. 예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는 말씀으로 네 오라비가 살아날 거야. 그럼 난 여기에 뭐라고 대답해야 되지? 여기까지 머리를 굴린 마르다는 재빠르게 대답해요. 네, 주님, 그래요. 마지막 날에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내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 괜찮아요.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마르다는 과거의 사건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미래에 오라비가 살아날 것, 과거에 얽매여 있었던 사건에서 벗어나서 미래를 보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것은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던 부활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물론 사두개인들은 몸의 부활을 믿지 않았지만 바리새인이나 아니면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우리가 마지막 날이 되면,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의 몸이 다시 살아날 것을 굳게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마르다의 보편적인 반응에 예수님은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 2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 마르다와 예수님의 대화 속에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은 우리는 여전히 과거나 미래에 얽매여 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서 벗어났을지라도 너무 미래만 생각하며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진 현실을 놓치고 말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바로 세 번째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여기로 초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과거나 미래에 얽매여 살게 그냥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얽매여 있거나 너무 미래만 생각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지금 여기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잠깐 저의 유년 시절 이야기를 또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아둘람 친구들이 성령 집회 마지막 날 시간으로 이 자리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데요. 저의 어린 시절도 저랬던 것 같아요. 네. 아주 장래가 촉망되는 우리 제자 광성교회 새싹들인데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주고 또 기도로 동역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래요. 자, 저의 유년 시절 이야기를 꺼내보면 인류사에 위대한 족적을 남겼던 큰 인물들은 대부분이 출생의 비화가 있습니다. 그죠? 아래에서 태어났다든지, 밤하늘에 별이 반짝반짝 했다든지, 그죠? 저에게도 사실 충격적인 출생의 비화가 있습니다. 물론 위대한 인물들처럼 전설적인 설화나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제 유년 시절의 이슈를 붙잡고 있는 출생의 비화입니다. 그게 뭐냐면 사실 저는 부모님의 계획에 없었던 아이였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이죠. 저는 모태신앙인이자 나실인입니다. 전혀 계획에 없었던 저를 잉태하신 어머니께서 제가 뱃속에 있을 때 이렇게 서원을 하셨다고 해요. 하나님, 이 아이는 제 계획에 없던 아이입니다. 아, 저는 슬픈데 다들 웃으시네요.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인데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얘는 제 아이가 아니에요. 하나님 아이니까 하나님이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하나님의 일에 마음대로 사용하십시오. 다들 너무 좋아하시네요.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목사가 된 저를 보며 이렇게 말해요. 우와, 어쩐지 역시 나시리는 다르네요. 아, 그냥 목사님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네요 라고 반응하셔요. 지금 웃으시는 분들 다 그런 생각이시죠?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참 은혜가 됐을 텐데 이 뒷이야기에는 사뭇 달라요. 혹시 저희 어머니가 들으시면 속상해 하실까봐 제가 지금까지 어디 가서 한 번도 누구에게도 꺼내보지 않은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는 별일이 아닐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고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계획에 없었던 아이라고 하는 표현, 이것을 조금만 바꿔보면 실수에서 생긴 아이라는 거예요. 즉 이 아이가 생긴 것이 실수였다는 거예요. 조금 심하게 표현해 보면 원래는 생겨서는 안 될 아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른들의 실수로 인해 생겼다는 거예요. 애초부터 존재의 이유가 없었던 아이, 그것이 바로 저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랑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뭘 해도 저희 형님과 비교당하기 일쑤였고 설사 심지어 제가 잘하는 일을 할 때도 부모님 보시기에는 그저 막내 아들의 어설픈 그러한 행동으로 치부되기 일쑤였습니다. 사실 제가 밖에 나가면 밖에서 친구들과 어울릴 때면 다 굉장히 야무지고 어른스럽다며 혹시 장남이냐고 그렇게 물어봐요. 그렇게 인정을 잘 받아요. 근데 집에만 들어가면 뭘 해도 어설픈 천덕꾸러기 막내. 그래서 저는 끊임없이 스스로를 탓하며 네가 더 잘해야지, 네가 잘 못해서 그래, 그래서 더 노력하면서 존재의 이유를 하나하나 만들어 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 한 가지에서만큼은 부모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분야를 찾아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신앙생활이었습니다. 서원도 하시고 이름을 반석이라고 지어주셨기 때문인지 몰라도 제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모습에서만큼은 부모님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칭찬을 해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치기 어린 마음에 그게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고 저는 이제 앞으로 장래에 목사가 될 거예요 라고 선포를 하게 됩니다. 물론 모두가 좋아했어요. 아, 너는 목사감이야. 그리고 이때부터 저의 불행은 시작됩니다. 갑자기 목이 타네요. 왜냐하면 제 본래의 모습과 주변에서 바라보는 저의 모습이 전혀 달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저의 본성을, 본능을 억누른 채 착한 아이, 바른 아이를 연기하기 시작합니다. 집과 교회에서 생활은 굉장히 착하고 모범생이에요. 아, 얘처럼만 자랐으면 좋겠어. 교회 집사님들이. 심지어 이제 어떤 집사님은 저를 양아들 삼고 싶다고, 주면 안 되냐고, 제 속마음도 모른 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밖에 나가서 친구들과 어울리고 놀 때는 부모님의 이러한 인식과는 전혀 반대되는 가식적이고 이중적인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출생의 비화는 제가 스스로를 사랑하지 못하도록 만들었고 이처럼 낮아진 저의 자존감은 한참 행복해야 할 저의 유년 시절을 굉장히 힘겹게 보내도록 만들었습니다.
제가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기 전까지. 저의 유년 시절은 계획에 없었던 아이라고 하는 이 과거의 얽매여서 현재를 행복하게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불쌍한 아이였습니다. 혹시 오해할까봐 말씀드리는데 지금의 저는 그때와 달라요. 지금의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아 통합을 이루었어요. 더 이상 가식적이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옛 사람의 구습을 던져버리고 날마다 주님이 저에게 채워주시는 새 사람을 덧입게 되는 은혜를 제가 하루하루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저처럼 과거의 어떤 환경이나 사건이나 과거에 있었던 그 무언가에 매몰되어 헤어나오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성령 충만함으로 모든 흉악의 결박을 끊어내시고 성령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시는, 그래서 현재를 회복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현재를 누리고 살아가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다시 본문의 내용으로 돌아와서 자 마르다가 이렇게 말하죠. 만약에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라고 말하는 이 마르다의 모습. 아까도 말했지만 저와 여러분들 역시 만약에 그때 그랬더라면, 그때 이런 선택을 했더라면, 이런 말을 자주 사용하며 과거의 영향력 아래 후회와 아픔을 벗어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마르다로 하여금 과거의 절망이 아니라 현재의 희망을 볼 수 있도록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야, 너의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러한 예수님의 선포가 이 순간 과거의 얼매였던 마르다를 과거에서 꺼내 주긴 하지요. 그런데 마르다에게 사실 이 말 자체가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예수님, 저도 알아요. 마지막 때에 나사로가 살 것을 저도 알고 있다고요. 하지만 지금 그는 죽었잖아요. 당신이 사랑하는 이 나사로가 지금은 죽었잖아요. 지금은 저와 함께 할 수 없잖아요. 그 먼 미래에 나중에 함께 하면 뭐해요? 지금 죽었는데. 마르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과거에서는 벗어났을지 몰라도 또다시 현재를 보지 못하고 이번엔 먼 미래의 일로 치부해버린 채 전혀 위로받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예수님께서는 살아서 나를 믿는 자, 과거에 믿었던 자가 아니라 나중에 믿을 자가 아니라 지금 현재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서 나를 믿는 자, 바꿔 말하면 지금 내가 여기 너와 함께 있는데 넌 왜 자꾸 과거와 미래를 이야기하니?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과거나 미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네가 나만 바라보고 있으면, 나만 잘 믿고 있으면 내가 너의 영혼을 책임져 줄 수 있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너와 함께 있는 나를 좀 보고 지금 이 순간을 누려라 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과거에 매몰되어 있던 마르다가 미래를 보게 하셨을 뿐 아니라 다시금 현재로 그녀의 시선을 돌려주십니다. 사랑하는 마르다야, 부활은
단지 미래에만 일어날 사건이 아니야. 지금 네 앞에 있는 내가 바로 부활이고 생명이야. 그러니 이 부활의 사건은 지금 여기에서도 일어날 수 있어 라고 주님은 마르다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부활의 사건은 무엇입니까? 그저 우리가 교회에서 배우는 교리로서 주님 다시 오실 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 부활의 신앙으로 믿고 계십니까? 우리가 믿어야 할 부활의 신앙은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에서 일어나야 할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지막 날 다시 사는 것을 믿을 뿐 아니라 죽음 이후에 천국 갈 것을 믿을 뿐 아니라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으로 표현을 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에서처럼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심령이 과거와 미래뿐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가 어제와는 다른 새로운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달리 말하면 지금 이 순간 내 안에 새로운 마음이, 내 안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매 순간순간 말씀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고 그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쓰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으로 우리가 회복해야 할 부활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부활신앙은 지금 이곳에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날마다 만나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어떤 말씀이 여러분들의 귀에 들려오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말씀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그저 책 속에, 성경 속에 있는 글자 예수님이 아니라 내 신부와 폐부를 뚫고 들어오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치관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성경에 쓰여져 있는 말씀대로 그분의 다스림 아래 살아가는 삶이 우리가 이 순간부터 걸어가야 할 참된 부활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고 고백한다면 적어도 우리의 삶이 예수님과 무관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신데 그분과 무관한 삶을 살아간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은 점점점 상실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예수님의 모습이 발견되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맺어야 할 성령의 열매입니다. 과거나 미래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발견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모든 성도님들은 짧은 설교의 은혜를 받나요? 이제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처럼 부활 이후 생명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실 때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향한 우리의 기다림,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부르짖고 간구했던 기도의 제목들이 있다면, 그리고 내가 내 기도를 들으신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 약속을 기다리는 우리의 기다림은 이제는 불안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루어질지 말지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우리가 불안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참된 평안 안에 거하셔서 과연 그 약속이 오늘 이루어질지 내일 이루어질지 지금 이 순간 이루어지진 않을지 내 병이 지금 깨끗이 낫지는 않을지 내가 고민해왔던 그 문제가 내일 당장 해결되어지지는 않을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담대하게 이끌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십니다. 혹시 불안한 마음이 드시면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제 마음 가운데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임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내가 누리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나를 만나 주십시오.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우리가 굳게 가질 때 우리는 과거나 미래뿐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내일 당장 삶의 현장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영적 흐름을 보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하나님을 굳게 붙잡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결국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날마다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발견되어지며 주님의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 꼭 붙잡고 참된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오늘 이 밤에 우리 주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기도 제목을 조금 던져드릴 건데 주님의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게 해달라고, 그리고 지금 여기 임하시는 그 하나님이 단지 집회자리, 예배자리에서만 임하는 게 아니라 삶의 현장 속에서도 찾아와 주셔서 나의 삶을 놀랍도록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저희가 삶 속에서 저희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의 모습이 발견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은 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주님,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주님을 신뢰하기 원합니다. 내가 흔들리고 어려울지라도 내가 주님 앞에 설 때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내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평안을 누리기 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기 원합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이 땅 살아가며 어렵고 힘들어하며 애통하며 주님 앞에 부르짖어야 합니까? 주님이 주실
나와서 지금 이곳에서 우리를 생명으로 초대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과 마르다의 대화를 통해 과거와 미래의 얽매에 고통당하는 우리에게 지금 이곳에서 생명으로 초대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제자 광성교회 성도님들이 부활의 신앙을 갖게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품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생명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발견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질 때까지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 밤에 주님께 부르짖으며 기도의 자리 나아갈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불로써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성령을 꼭 붙들고 우리 말씀 꼭 붙들고 축복해달라고 구원해달라고 주님 앞에 말씀 붙들고 주여 성령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